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처럼 화려함과 어둠의 경계에 있었던 1945년 봄, 격동의 시대의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존이 전부였던 이들 앞에 인간의 잔혹한 탐욕이 만들어낸 괴물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깊숙이 감춰두었던 그 어두운 비밀과 마주하면서 더욱더 강렬해진 운명의 탈에 얽힌 이분들을 지금부터 한 분씩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최고의 전당포 대주이자 제1의 정보통 장태상 역을 맡은 배우 박서준 씨입니다. 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몸을 좀 많이 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면을 봐주시고요. 네, 오늘은 시선을 좀 다채롭게, 예, 정면을 오기 전에 좀 다채롭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그동안 포토타임을 많이 해봐서 너무나 시선이 자연스럽습니다. 네, 오늘 저쪽 끝쪽까지 정말 많은 기자님들이 와주셨기 때문에 가신 후에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네. 네. 자, 다시. 장태상 역을 맡은 박서준 씨. 경성 최고의 전당포 대주이자 제1의 정보통입니다. 네, 박서준 씨 또 이번에 얼마나 찰떡, 예, 복붙 케미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되는데 손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자연스럽게 중앙 쪽으로 오면서 중앙 아래쪽 그리고 네, 왼쪽 끝쪽까지 시선을 골고루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준 씨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죽은 사람도 찾아낸다는 소문난 토두꾼 윤채원 역의 배우 한소희 씨입니다. T자에 서서 좋습니다. 한소희 씨 왼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자연스럽게 천천히 시선을 중앙 쪽으로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이른 시간 정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가득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면 아래쪽 왼쪽 아래쪽 그리고 중앙 쪽으로 다시 시선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으로 시선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사와 함께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소희 씨입니다. 네, 한소희 씨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다음은 경성 일대를 호령하는 일본의 귀족 부인이죠. 마에다 유키코 역의 배우 수연 씨를 모시겠습니다. 왼쪽 아래쪽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오른 중앙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 이제는 오른쪽으로 시선을 옮겨볼게요. 네, 오른쪽 끝쪽까지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제 손인사를 좀 해주시겠어요? 수연 씨, 네, 손인사 뭐 손아트 다 좋습니다. 시선을 이제 자연스럽게 중앙 쪽으로 네, 환한 손인사를 그리고 왼쪽으로 시선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하트 그 상태로 수연 씨 정면과 손하트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른쪽도
네, 소나트를 네. 감사합니다. 수현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자, 다음은 금옥당의 든든한 기둥이자 태상이 어릴 때부터 함께해온 가족 같은 존재죠. 나월댁역의 배우 김혜숙 씨를 모시겠습니다. 오늘 너무 멋지신데요. 시선 자연스럽게 중앙 쪽으로 예 봐주시고요.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끝쪽 네 그리고 중앙 쪽으로 서서히 시선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 인사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네 오른쪽 끝 네부터 중앙 그리고 왼쪽까지 천천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멋진 김혜숙 선배님이십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라진 아내를 찾아 체육과 함께 만주에서 경성으로 넘어온 토두꾼 윤중환 역의 배우 조한철 씨입니다. 시선 천천히 중앙 쪽으로 봐주시고요. 오른쪽 끝쪽까지 천천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손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오른쪽 끝쪽 파이팅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면 쪽으로 오셔서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 끝쪽까지 고손을 또 화이팅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정면 쪽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 그리고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서서히 시선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조한철 씨 그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모든 것이 경계에 있던 그 시절 각자의 뜨거운 사연을 가지고 만나게 된 경성 크리처의 주역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조금만 더 가까이 서주시고요. 박서준 씨가 오늘은 몸을 많이 틀어주셔야 돼요.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왼쪽 끝쪽. 아, 좋습니다. 왼쪽 끝쪽에서 서서히 중앙 쪽으로 네, 우리 박서준 씨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모두 시선이 같은 쪽을 향해 주시길 바라면서 중앙을 예, 중앙을 봐주시죠. 자,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향해볼까요? 네, 더 우리 조한철 씨가 몸을 더 틀어서 좀 틀어서 네, 소희 씨도 보여야 됩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나요 기자님들? 네, 이제 중앙 쪽을 다시 한 번만 봐주시고요. 우리 손을 한번 맞춰볼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손하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김혜숙 선생님처럼 네, 손하트 얼굴을 안 가리게 살짝 내려서 얼굴만 안 가리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상태로 왼쪽을 봐주시겠어요? 자, 서준 씨가 몸을 많이 틀어서 왼쪽 네. 자, 반대로 오른쪽을 그 상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조한철 씨가 몸을 많이 틀어서 모두 나올 수 있게 네, 다 나오고 있나요 기자님들? 너무 사랑스러운 배우분들이시죠? 네. 자, 중앙 이쪽입니다. 여기도 좀 봐주시고요. 중앙으로 가기 전에 살짝 오른쪽 네, 자, 살짝 왼쪽 오늘 모두 다 나와야 됩니다. 예,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중앙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자, 중앙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자, 이제 괴물 같은 연출력으로 매 작품, 작품성과 화제성을 동시에 이끌고 있는 분이시죠. 경성크리처의 정동윤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배우분들의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 오르고 있는 정동윤 감독님이십니다. 많이 쑥스러우실 텐데요. 네, 감독님 저 끝쪽에서 함께 박수를 받으며 감독님 심호흡하시고요. 심호흡하시고요. 네, 이제 여러분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윤 감독님이 몸을 많이 틀어서 우리 박서준 씨가 도와주실 거예요. 네, 최대한 밀착해서 모두 나올 수 있게. 자, 오늘 우리 포토 기자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카메라에 모두 다 잘 담길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중앙 쪽으로 와주시면 되는데요. 시선 최대한 밀착해서. 자, 이제 오른쪽 조한철 씨. 네, 오른쪽을 모두 다 나오고 있죠. 네. 아, 우리 포토 선배. 예. 우리 박서준 씨가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살짝 오른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살짝 왼쪽 봐주시기 바라면서 다 같이 경성크리처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을 먼저 봐주시고요. 네, 오른손 좋습니다. 단합 보십시오, 여러분. 자, 경성크리처 파이팅! 자, 그 상태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시선 뭔가 엄청 지금 단합된 모습이 너무 멋집니다.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끝쪽. 네, 살짝 오른쪽. 그리고 살짝 왼쪽도 가볼게요.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1945년 봄 경성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경성크리처의 메인 예고편 보고 와서 이분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